앞강의가 영 찝찝해서 y는 xn의 그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누거든. 짝수일 때부터 먼저 하자. 짝수일 때, 그 다음에 홀수일 때. 짝수이면은 이게 y는 x 제곱이 있고 y는 x 4제곱이 있을 거잖아. y는 x 제곱 우리 많이 봤지. 0,0은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. 그 다음 이것도 역시 0,0을 지나잖아. 지나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지. 맞잖아. 그 다음에 이게 n이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면 y는 x의 3제곱, y는 x의 5제곱이 될 거잖아. 그럼 봐봐. 1을 넣게 되면 여기에 1이니까 여기에. 1을 넣게 되면은, 와, 이거 8이네, 8. 8이면 뭐, 한이 정도 올라가겠지.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, 마이너스 1이잖아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이렇게 또 되겠지. 그래,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. 그지?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 보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되잖아. 더 가파르게.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 여기에 A라고 한다면 X 값을 구할 때 근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 개가 생기고 여기에 하나 없어진다 이 말이야. 여기나 어딜 통과하더라도 하나씩 다 생긴다라는 거지.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까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바람에 설명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로 대체할게. 앞에 것도 한번 보고 여기까지 하자.